앞에 영상에서 다장조 오픈 스케일을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케일을 효과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제약상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타라는 악기가 보시듯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왼손과 오른손 양손을 가지고 연주하는 악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손의 작용 혹은 역할, 그리고 오른손의 작용 혹은 역할,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의 경우는 음을 자 이렇게 왼손은 음을 한 음씩 이렇게 짚거나 한 음씩 이렇게 짚거나 코드를 짚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음한 음씩 치는 것은 한 음만 음씩 치고 코드를 이렇게 잡는 것을 바로 운지라고 합니다. 운지, 핑거링. 핑거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렇게 한 음씩 치는 것을 피킹이라고 하고 코드를 전체적으로 훑는 것을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스트로크라고 하죠.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의 작용, 역할이 있고요. 왼손은 이 손가락마다 손가락 번호가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집게 손가락은 1번 손가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2번 손가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약손가락을 3번 손가락, 식지 손가락을 4번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번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마다 지판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자, 1번 손가락은 당연히 1번 프렛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1번 손가락은 1번 프렛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2번 손가락은 2번 프렛을 담당하고, 3번 손가락은 3번, 그 다음 4번 손가락은 4번 프렛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장조 오픈 스케일에서는 이 4번 손가락까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3플렛까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4번 손가락은 없고요. 3 손가락, 1, 2, 3번 손가락으로만 스케일을 운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의 역할을 보면, 오른손은 피킹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아르페지오를 하는 경우가 있죠. 손가락으로만. 피크를 놓고 손가락으로만 아르페지오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일단 여기서는 피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피크 쥐는 법을 잘 보세요. 피크 쥐는 법. 피크는 이런 식으로 쥐게 됩니다. 피크는요. 자, 엄지와 검지를 자,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죠. 이렇게 엄지를 검지의 측면에다가 붙이고 그 사이에 피크를 쥐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피크의 삼각형 모서리 끝이 퉁기기 위해서 줄을 향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일단 스케일 연습하는 준비는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중요한 개념은
바로 왼손과 오른손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왼손과 오른손의 조화. 이 조화라는 것은 뭐냐? 이 왼손은 운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른손은 피킹이라고 그랬죠. 운지와 피킹의 조화. 운지와 피킹의 조화. 그래서 뭐냐? 음을 짚은 왼손가락의 운지. 음을 짚은 왼손가락의 운지와 그 현을 피킹하는 오른손 이 피킹. 이 피킹의 시간차가 없는 타이밍의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의 조화. 네, 이렇게 왼손의 운지 타이밍, 왼손이 손가락을 지판에 탁 짚고, 줄을 짚고 지판에 탁 닿는 그 타이밍과 오른손의 그 피킹 타이밍이 딱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이것을 바로 타이밍의 조화라고 합니다. 타이밍의 조화. 이 초보 때에는 사실 모든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의 조화를 맞추기가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초보 때에는 이러한 그 왼손과 오른손의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그 시간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연습의 목적이죠. 제가 강의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제대로 수행이 되어야 정말 여러분들이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손의 시간차를 없애는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효과적인 연습 방법 첫 번째 반드시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메트로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박자기입니다. 박자기. 예전에는 불과 뭐몇년 전만 해도 이 박자기 메트로놈을 악기점에 가서 한 몇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해야 됐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휴대폰에 앱이 발달했기 때문에 앱으로 만들어져서 많이 나왔습니다. 무료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메트로놈과 친해져야 됩니다. 처음 악기를 배울 때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으로 음과 박자를 말하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카운트한다는 거죠. 카운트. 입으로 음과 박자를 말하면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음당 네 박자씩의 그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도, 둘, 셋, 넷, 레, 둘, 셋, 넷, 미, 둘, 셋, 넷, 파, 둘, 셋, 넷. 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그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카운트와 왼손 운지와 오른손 피킹. 이세 가지가 타이밍이 딱 일치가 돼야 됩니다.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음악성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앞의 음과 뒤의 음이 끊기지 않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의 음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음까지, 칠 때까지 이 앞에 음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둘, 미, 둘, 셋, 넷, 파, 둘, 셋, 넷, 솔, 둘, 셋, 넷, 라, 둘.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음이 다음 음을 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이 또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음이 또 끊어진 뭐 이런 식으로 또 끊어지는 음을 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음악이라는 것은 이 음과 음의 연결이고 악절과 악절의 연결이고 악곡과 악곡의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 음악입니다. 연결되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이어지게끔 음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앞에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다음 음을 퉁길 때까지 앞에 음을 계속 짚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 음을 퉁길 때까지 앞에 음을 계속 짚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끊으면 안 됩니다. 터치해가지고 끊어지지 않게끔 손을 띄어서 음이 끊어지지 않게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운지와 퉁기기를 시간차 없이 동시에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운지와 퉁기기를 바로 시간차 없이 왼손과 오른손이 시간차 없이 동시에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개가 운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운지하고 난 다음에 퉁기고 또 이렇게 운지하고 난 다음에 퉁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차 없이 동시에 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스케일 연습 시에 손이 멈춰 있는 현상을 빨리 없애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손이 멈춰 있는 경우가 많죠. 하다 보면은 생각해야 되고 다음 음이 어디지, 다음 줄이 무슨 줄이지, 뭐 무슨 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멈춰 있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초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최대한 빨리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빨리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손이 멈춰있는 현상. 그래서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음을 출발한 후에는 마지막 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박자기를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을 한번 시작했어요. 미, 파, 솔, 라, 시, 도.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 음까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음이지? 무슨 어디였지? 이렇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계속 박자를 타고 잊어버린 건 지나가세요. 지나가고 다음 음을 빨리 찾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전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끊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그 위치나 포지션이 빨리빨리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날 때까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음을 출발한 후에는 마지막 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을 하는 박자기를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영상 강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